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중에서 뒤돌리기 패턴 1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1-3번. 2018년 LG U+ 대회에서 강동궁 선수가 친 배치입니다. 이런 배치를 득점을 할 때는 먼저 3쿠션 지점을 정해야 되겠죠. 내 공은 여기에 있지만 노란 공을 맞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공이 될 겁니다. 그러므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테이블 중앙 쪽에서 출발하는 공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코너에서 출발한 공이 반대쪽 코너로 갈때 20포인트 날 부분에 맞고 향할 텐데 흰 공은 테이블 중앙에서 출발하는 공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22 또는 23 정도에 맞아야 코너로 가겠죠? 그러니까 이 빨간 공을 맞추기 위해선 이것을 평행이동하면 25 정도에 떨어져야 되겠죠. 25나 26 정도 떨어져야 될 텐데,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기 와서 5 and up 시스템으로 35 출발, 10을 향해서 보내면 된다는 것이죠. 그랬을 때 여기서 노란 공을 보면 마침 2분의 1 두께 정도로 쳤을 때 25포인트로 보낼 수 있는데 투팁의 회전으로 그랬을 때 자칫하면 2분의 1이 맞으면 좋은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으면 노란 공이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것에 주의해서 쳐야 됩니다.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얇은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회전은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시 반 방향 원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2분의 1 두께를 맞히거나 또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가 맞아도 득점이 되도록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강동궁 선수처럼 득점을 했는데, 다음 배치가 어떤가요? 다음 배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. 프로 선수가 친 배치를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당구 연습 방법입니다. 당구 제대로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당구 박사로 검색하셔서 다운로드해서 프로 선수들이 친 모범적인 해법 연습해서 빠르게 실력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내용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?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.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.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 박사의 BPS.